누가 아니래? 언제까지 눈 가리고 아웅할 수도 없고. 잠깐, 그냥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모든 거다 밝히고 용서를 구할까? 아, 미쳤어? 밝힐 때 밝히더라도 지금은 안 돼. 저 잊었어? 어휴, 하여간에 그놈의 돈이 웬수야. 그래, 저 밥은 맛있게 먹었는가? 아, 예,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아, 밥도 다 먹었으니까 이제 본론부터 말하지. 그래, 강이랑 식은 언제 올릴 건가? 아, 그게 곧 그... 아, 일단 날을 잡아야겠죠. 저희 어머니가 아시는 사주쟁이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분한테 날짜를 받아오겠습니다. 그렇지. 아, 그런 거 나를 잘 잡아야 하네. 그럼 양가 상견례는 언제 할 건가? 아, 그거 곧 해야죠. 근데 그게... 아유, 그래. 저 상견례 날짜 빨리 좀 잡고. 강이야, 넌 그리고 하루 데리고 저 시댁으로 인사 한번 가야지. 가야지. 아빠 얘기 들었다. 네가 미국 분점을 맡겠다고 했다며? 네. 근데 왜 하필 지금이야?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해도 충분히 되잖아. 내가 널 개성 명관의 주인으로 앉히려고 백방으로 힘쓰고 있는 이 마당에 네가 가버리면 난 뭐가 되니?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은 말 그대로 널 개성 명관에 주인으로 앉히겠다는 거지. 그래서 병원에서 줄곧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널 옆에 끼고서 이것저것 가르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또왜 미국이야? 지난번에도 겨우 간신히 잡아놨더니 남주야, 가지 마라. 너 아니래도 다른 사람을 보내면 될거 아니야. 할미 말 들어.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앞으로 할머니를 어떻게 보죠? 저 이제 어떻게 해요, 할머니? 저 할머니 친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제가 가야만 우리 식구 모두가 편안해진대요. 네, 여보세요? 네, 월간 요리 박수진 기자님이시죠? 네, 저는 개성명관의 이판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혹시 저희가 보낸 초대장 받으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꼭 참석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개성명관의 박은아라고 하는데요. 예, 비비온 쇼핑 김미영 앤디님이시죠? 예, 반갑습니다. 아, 예, 받으셨어요? 예, 그럼 꼭 와주셔서 자리 빛내주셔야 돼요. 너무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예. 시식회 때문에 사무실이 갑자기 바빠졌네. 그러게. 복순 씨, 뭐예요? 네? 설마 그때처럼 또뭐 깜짝쇼 이런 건 하는 건 아니겠죠? 깜짝쇼라니요? 아니, 뭐또 하면 어떻고? 아니, 우린 다 이해해요.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오셨어요? 왜 이제 나오셨어요? 좀 그럴 일이 있었어요. 어젠 잘 들어갔어? 무슨 뜻이야? 어제 너가 취해서 이 선생님이 너 집까지 태워다 줬다고 하길래. 서로 별 얘기를 다 하네. 그래서 몸은 좀 괜찮아?
때도 미국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어쨌거나 빨리 결론을 내려줘서 고맙다. 요리사나 직원들 본사에서 적극 지원할 거야. 네가 가서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신경 쓰마. 그리고 집도 가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알아볼 거고. 왜? 무슨 할 말 있니? 아니요. 자세한 건 강 실장한테 물어봐. 강 실장한테 다 지시해놨어. 네. 집까지는 데려다줬는데 워낙에 술을 많이 마셔서 좀 걱정되네요. 네, 저예요. 뭐해요? 일하죠. 어제 못 본 영화 오늘 볼래요? 그래요. 근데 강호 씨. 왜요? 아, 아니에요. 뭔데요?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이따 저녁에 봐요. 네. 그 앙큼한 게 또 우리를 속이고. 깜짝 쇼를 벌이겠다. 속이긴 무슨. 그러면은 사정이 있겠지. 아니 정말인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누구길래 공복순이 그렇게 편애하는 거야 사장님은? 그럴만한 까닭이 있겠지. 그건 그렇고 이번 LA에 분점 낸다는 말 들었어? 아니? 분점 낸대? 응. 거기 분점 내면 나 가서 꼭 일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정말이야? 방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요? 복순 씨와 깜짝 쇼를 한다니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이번에 외부 인사 음식 초청회 때 복순 씨가 참가한대요. 사장님이 그러라고 하셨어요. 사장님이요? 네. 네! 잠깐 얘기 좀 할까? 도대체 우리 엄마한테 뭘 어떻게 한 거야? 뭘 어떻게 했길래 우리 엄마가 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정말 알고 싶다. 요즘 정말 나한테 왜 그래? 혹시 이강호 씨 때문이야? 어? 아직도 정리가 안 돼. 뭔가가... 알고 있었니? 그래, 나 이강호 씨랑 결혼까지 가려고 했던 사람이야. 내가 그때 결혼식 때 도망가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 우리 두 사람 부부가 돼 있었을 거라고. 그거였어? 너가 나한테 화난 이유가 이강호 씨 때문이었어? 강호 씨 아직 좋아해? 너 정말 웃기는 애구나. 네가 처음 이력서 들고 나타났을 때부터 난 네가 기분 나빴어.